미국에서는 일부 타투, 이 문신의 문제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못 받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쌍둥이가 출생을 했는데 이 쌍둥이의 나이가 무려 1년 차이가 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 국적을 할 수 있는 나이 65세인데 한국에서 이것을 40세로 낮추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와 검토 중이라는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 있는 이 부부, 그런데 미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 휴대폰을 압수 조사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은퇴 여행 중에 사망을 한 50대 괌 한국 관광객, 그 아내의 괴로움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미국은 다시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관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80년 전 미국의 한 소도시로 발송된 한 통의 편지, 결국은 그 딸에게 배달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주말의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1월 6일 첫 주말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볼거리 많고 또 느낄 시간의 영상들 참 많은데 불구하고 늘 찾아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실 영상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혹시나 알람 설정, 종 모양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안 해두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의 오른쪽에 보시면 종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놔주시면 늘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타투, 즉 문신이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영주권이 허가가 되지 않는 일, 즉 불허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정 문신 때문에 영주권이 불허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고 LA타임즈가 4일 다시 한번 보도를 했는데요. 뭐 이것은 비단 최근에 있는 일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LA타임즈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의 올해 47세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오의 몸에는 과달루페의 성모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상징이지만 일부의 갱단이 자신들의 상징처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국은 이 코르데오를 MS-13으로 알려진 마라 살바트루차의 나쁜 모임의 일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문신만을 근거로 한 것인지, 문신에 더해서 외국 데이터베이스가 범죄 경력 등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잘못된 정보까지 제공했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거부가 되면서 현재 엘살바도르에 사는 고르데오와 8년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 산드라 뮤뇨스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는 냈지만 연방정부는 이 판결에 의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영주권 허가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며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정말 그 몇 명 거치지 않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뭐 군대를 가는데 문제가 있거나 공중 목욕탕을 갔을 때 뭐 어떤 반감을 가지게 된다거나 또 좀 다른 시각을 본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하나의 패션의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무 내용이나 내가 쓰고 싶은 내용, 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 내 마음의 전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 행동이 때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린카드를 받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저지 주에서 쌍둥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라고 하면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죠. 그리고 동시에 뭐 몇 초 차이서부터 1분, 뭐 5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출생을 했는데 나이가 1년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으며 몇 분 차이로 출생 연도가
달라진 쌍둥이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미국에서도 한 쌍둥이 형제가 다른 해에 태어나서 화제가 된 겁니다. 5일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뉴저지에서 한 쌍둥이가 형제로서 태어났는데 무려 40분 차이로서 해를 넘기며 태어난 출생연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형 에즈라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 48분에 세상에 나왔고요. 의료진은 곧이어서 해를 넘기기 전에 다른 아기가 곧바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남은 쌍둥이 형제는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이 태어난 지 40분이 지나간 시점 동생 에제키엘이 세상 밖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의료진은 에제키엘의 탄생을 돕는 동안 분만실 밖에서는 사람들의 새해 카운트다운과 해피 뉴 이어라는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특히 12월 31일은 쌍둥이들의 아버지 빌리의 생일인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빌리는 에즈라는 분명 나중에 에제키엘에게 내가 한 살 많다고 놀릴 것이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출산을 담당한 의사는 쌍둥이 중에서 하루를 넘겨 태어나는 쌍둥이는 드물지만 한 해를 넘겨서 태어나는 쌍둥이는 더욱 드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국에서는 먼저 나오면 쌍둥이 중에서 형이나 언니가 되죠. 나중에 나오면 동생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아기가 동생이다. 나중에 나오는 아이가 오히려 더 형이나 언니가 된다라는 이런 또 다른 시각과 다른 문화의 차이도 있는데요. 40분 차이 때문에 출생연도가 1년이나 차이가 나는 쌍둥이 그러한 사실도 있네요. 자, 우리가 민감하게 또 볼 수 있는 이 복수국적을 할 수 있는 나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65세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죠. 저 또한 이 복수국적에 관계되어 있는 영상 여러 편으로 올려드렸고요. 관심이 참 많은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세로 낮추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중이라는 또 다른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여부가 관심이 끌려지고 있습니다. 제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4일 한국 시간으로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병역 문제를 감안해서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는 이어서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 동포가 있고 이들 중에 80% 이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면 활발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즉 G10 나라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와 더불어서 이민청 신설 등을 제안하면서 개헌안에 한국이 현재 직면한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피력을 했고요. 2011년 개정된 한국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를 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을 해서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개정이 수차례 추진이 됐지만 현실화에는 이르지 못했었죠.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 국적을 허용하자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내놨으나 모두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55세, 60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40세부터라는 내용의 연령이 더 낮아진 거죠. 그러한 상태로 이에 대한 주목이 될 수 있는 이 주제, 그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긍정적인 내용 함께 있다라는 그 내용 짚어봤습니다. 한국에는 전세 사기의 대란 때문에 지금 부동산의 안정화, 부동산의 문제점이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전세의 선호성이 달라지고 있고 오피스텔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5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미국에서 살게 해달라라고 한 일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대전에서 최소 5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현재 시애틀로 도피해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모 44세입니다. 남모 씨 48살 48세 부부가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 따르면 남편 최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천호성 변호사에게 최근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 씨는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신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전한 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계획했던 금전적인 보상을 조금씩이라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작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매달 3천에서 5천 달러를 보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나눠드리고 싶다면서 우리가 만약 돈이 많았다면 디스크가 터진 내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고 몸이 약한 아내가 편의점에서 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최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월세가 3,000달러 이상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12살 아들을 펜싱 학원에 보내는 등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사실 아내의 친모는 아니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 한 분을 한국에서 모셔와 돌보고 있다며 자신들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동정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천호성 변호사는 최 씨의 이 같은 의사를 피해자들에게 전했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만 더 키웠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그 중에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카라큘라 채널은 최 씨 부부에게 부부 사기범의 경우 자수를 하면 한 명은 실형을 받더라도 다른 한 명은 집행유예로 경감해주는 사례가 많다면서 오는 15일까지 자진 귀국을 해서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와 컵 등 상품, 굿즈라고 그러죠. 대량 제작해서 시청자들에게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한 카라큘라 채널에 이메일을 보내서 내 가족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던 최현재 씨가 이처럼 태세 전환을 한 이유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들의 비자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공개 수배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발령하자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 즉 문화교류 비자를 전격 취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은 현재 불법 체류 신분이 됐고 보통 30일간 주어지는 유예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연방이민세관국 IC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얘기를 한 내용, 그리고 이들의 신상, 얼굴은 이미 공개가 다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 함께 짚어봤고요. 미국을 입국할 때 중국인들의 휴대폰, 특히 유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조사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려는 중국인 유학생의 휴대폰을 압수조사하고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유학 비자를 취소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통한 첨단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 조치가 미 중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5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에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친 신문을 받았고 휴대폰 등 개인의 전자제품 검사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며 이같이 보도를 한 겁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예일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T씨는 잠시 고국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19일 학교 복귀를 위해서 워싱턴 인근의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 당국에 의해서 8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시절 장학금을 받았느냐, 중국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있었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미 당국은 조사를 마친 뒤 T씨의 F1 비자, 즉 유학 비자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M씨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그를 상대로 해서 미국 당국은 지도 교수의 관련 정보, 최근 연구 정보, 과거 학위와 중국 간 연계성을 물었고 MC의 비자는 결국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은 MC 등에 대한 비자 취소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 연구원 등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미국 정부는 자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겠다며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중국 기관에서 일을 했거나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학생, 연구원을 잠재적인 기술 스파이로 간주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에 매달 중국인 학생 수십 명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선택적,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가 20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요즘의 시기가 학교로 돌아가는 때이죠. 기숙사로 돌아가고 방학이 끝내서 학교에 다시 재입학, 재수강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점 짚어봤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한국 관광객 괌에서의 사망 내용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 시켜드리는데요. 은퇴 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망한 50대 괌 한국 관광객 그리고 아내의 괴로움이란 내용입니다. 미국령 괌에서 50대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 일당에게 총을 맞아 숨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안전 위험이나 대응 수칙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현재 괌 경찰은 가용된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용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6일 퍼시픽 데일리 뉴스와 괌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괌 투먼 지역의 건비치에서 츠바키 타워 호텔을 향해서 걸어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당시 어두운 색의 SUV가 이 부부 뒤에서 다가왔고 차에는 운전자 이외에 동승자 한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이 총기를 지닌 채 차에서 내려 이들 부부에게 소지품을 요구했고 이후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나 결국 다음날 숨진 겁니다. 남편은 은퇴를 기념해서 아내와 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내는 깊은 괴로움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루게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게레로 주지사는 이날 오전 병원을 찾아서 오늘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과 그 가족의 삶에 있어서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날이라며 아내가 남편 장례식을 한국에서 치르기를 원하는 만큼 아내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부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의자들은 잡히지 않은 상태고요. 총격이 발생한 지역이 매우 어두웠던 탓에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괌 경찰은 용의자들에 관한 결정적인 제보에 포상금 5만 달러, 하나로는 6,600만 원을 걸었던 상태입니다. 늘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영상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건물의 코너 부분, 또 마트나 장을 보러 가셨을 때 파킹하는 것이 외진 곳이나 끝에 코너 자리 부분, 그리고 항상 다닐 때에는 길값보다는 건물 쪽 벽 쪽으로 조금 걸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용의자들이 빠르게 잡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은 다시 확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코로나19이 다시 확산을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지표 중에 하나인,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수 샘플의 바이러스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서 하수 샘플, 2022년부터 2023년 겨울 수준의 감염 확산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수 역학조사 전문 기업인 바이오봇의 전문가 마리사 도넬리는 자사의 하수 추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금 하수에서 정말 높은 비율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본다라며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심각한 증세로 악화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우려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하위 변이로서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새 주종으로 부상한 JN1이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들까지 곧잘 감염시킨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소개했습니다. 의사들과 공중보건 당국자들은 성탄절 및 새해 연휴를 거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를 했고 각급 학교의 개학과 직장별 신년 업무 개시와 더불어 더 확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미국에서 계절 독감 등과 비슷하게 간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입원 사례를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맨디 코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코로나19 독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등 3대 주요 바이러스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입원 사례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CDC는 지금까지도 코로나19 감염자에게 5일 격리를 권장하지만 많은 미국인 감염자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감염 여부의 확인을 위한 무료 검사를 받기도 예전보다는 더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기 증세가 코로나19의 감염인지 모를 경우 감염 확산을 더 용이하게 만든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가끔 한 주에 두세 분 정도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들을 주시는데요. 늘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내가 조심을 해야 되죠. 내가 조심하는 길은 내 가족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위한 길. 그렇기 때문에 모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0년 전, 자, 그렇다 그러면 2023년 전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일이죠. 미국의 한 소도시로 발송된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80년 전 미국의 한 소도시로 발송된 한 통의 편지가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우체국에 남겨져 있다가 최근에야 수신인인 딸들에게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 시카고 교회 도시 디켈프의 관할 우체국의 한 직원은 관내에서 1943년 6월 23일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을 우연히 발견해서 수소문 끝에 수신자 가족에게 전달을 했다고 5일 지역 매체 WIFR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디겔브에 살던 루이스와 라비나 조지 부부를 수신으로 하는 이 편지의 겉봉 주소란에 도시명과 도로명만 있을 뿐 주소에 이 주택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서 배달되지 못하고 우체국에 남아있었던 것 같다면서 우체국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그런데
80년 동안에 수십 명의 우체국에 일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교체가 됐을 것이고요. 또 우체국 내에 청소나 방역도 했을 것이고 또 못 쓰는 정크메일이나 벌크메일 같은 거는 다 버렸을 텐데 남아있었다는 게 참 무척 희한한 일이네요. 그렇죠? 편지를 발견한 우체국 직원은 편지 봉투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 편지의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조지 부부의 딸 그레이스와 연락이 닿아서 부부의 또 다른 딸 지네트에게 편지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지네트는 갑자기 나타난 과거로부터 온 편지가 모두를 놀래켰다라며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읽어보고 나서 부모님이 첫 딸 이블린을 난포성 섬유증으로 1차 일리노이주 엠보이에 살던 아버지의 사촌 부부가 위로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였다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느꼈을 슬픔과 상실감을 떠올려보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가 친척들에게 새삼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며 삶과 가족의 연속성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인 루이스와 라비나 부부는 각각 1911년생, 1913년생으로서 1932년 결혼한 뒤 해로를 하다가 1986년과 2012년에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손편지지, 손편지, 꽃편지지에 꽃편지를 쓰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바로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면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얼굴까지 또 생생한 라이브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꽃편지, 또 생생하게 핸드라이팅으로 쓰는 생각을 담아서 꾹꾹 눌러 쓰던 문장 하나하나,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면서 썼었던 편지의 센텐스 하나하나가 정말 추억거리네요. 그렇죠? 때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끔은 추억으로서 생각이 되면서 한번 보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만 보낼 상대가 문득 떠오르지 않거나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귀찮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또한 세상을 살면서 때가 묻은 것인지 아니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손편지를 언제 썼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추억의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주말 시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주말 시간 동안만큼은 늘 충만하실 수 있는 휴식과 또 기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여유를 가지면서 휴식에 재충전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